안녕하세요. 네, 호샵입니다. 네, 오늘은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케이스 프라임 케이스가 새로 콕스에서 콕스라는 케이스 회사 아시죠? 네, 예전에 제가 몇 번 케이스를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케이스가 출시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오셔가지고 요 분이 3600에 그 다음에 뭐 트리니티 화이트 쿨러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사오셨어요. 2060 RTX 2060 EMTEC 슈퍼 그리고 램도 램을 여기다 넣으셨네. 램 여기 있겠죠. 램도 다른 데는 램 이렇게 넣어주나 보다. 이거 괜찮은데. 램 사오시고 8기가 하나 추가하시고 그리고 터프 프로 퍼 700W 마닉 제품 700W로 해서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이 케이스 프라임 케이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지금 새로 나왔어요.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템퍼드 글래스 루나 120FSL 프라임 케이스 강화유리로 되어 있고 120mm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 조립해서 완성된 모습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그리고 케이스도 소개해 드릴게요. 자, 네,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습니다. 네, 조립은 다 됐고 지금 이제 테스트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네, 고객님의 PC가 이상이 없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. 이 프라임 케이스가 기본기가 상당히 탄탄한 것 같습니다. 요즘에 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기본기. 네, 기본기가 프라임 PC, 프라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면에는 메쉬 재질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? 아, 그리고 LED도 지금 보면 LED 버튼이 따로 있거든요. 네, 이렇게 점등이 돼서 상단에 정면에 3개, 후면에 하나에 총 4개의 쿨러가 있고 이거 이렇게 막 근데 LED 이거 버튼이 커가지고 마음에 들어요. 누르고 있으면 LED 버튼도 이런 식으로 꺼지고 쿨러는 돌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케이스가 다른 케이스와는 좀 다른 게 한번 볼까요? 이거 잠깐 빼고 가까이서 보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옆에 파워 버튼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위치해 있고 파워 버튼이 그리고 리셋 USB 3.0 하나, USB 2.0 두 개,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여기 헤드셋 꽂는 거 마이크하고 LED 버튼은 맨 뒤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리셋 버튼하고 LED 버튼하고 헷갈릴 일이 없죠.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에 보면 붙어 있어서 내가 가끔 하다가 LED 버튼을 바꿔야겠는데 하고 누르면 리셋 버튼이고 리셋을 눌러야 되는데 LED를 누르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고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면은 이렇게 메쉬 재질로 전면은 메쉬 재질로 되어 있고요. 후면을 보면 선정리도 아주 쉽게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. 보시면 SSD도 장착하는 거는 여기에 하나 장착할 수 있고 이것도 특이하게 상단에도 여기 이쪽에 하나 더 있어요. 두 개가 있고 이 선정리 홀도 이렇게 깊게 되어 있어서 괜찮고요. 그 다음에 옆면은 이런 식으로 뭐 레베카 미니나 이런 것처럼 미니 케이스인데 상당히 기본기가 탄탄하게 갖추어진 이 색은 못 본 것 같은데 다른 케이스에서 쿨러에서 그죠? 귤색 오렌지 색깔인데 그죠? 오렌지 색깔은 처음 본다. 아 이거 내가 눌렀구나. 이거 바꾸면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고 보라색도 있고 이런 색도 있고 RGB 색도 있고 뭐 트리니티 쿨러 하얀색과 어울리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. 네, 케이스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. 한번 뚜껑을 닫고 한번 볼까요? 자, 네, 이렇게 해서 옆면은 강화유리고 뒤에 보시면 그 나사를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여기 하나 뭐 이렇게 네 개 4 플러스 2 형태가 아닌 2 플러스 하나 그러니까 2 플러스 2 4 플러스 2가 아닌 2 플러스 2 아주 뭐 이런 게 좋다고들 하죠. 저도 봤을 땐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전면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
한번 켜볼까요? 네,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립은 다 됐습니다. 네. 뭐 쿨러도 시원시원하게 예, 120mm짜리 3개가 뭐 기본적으로 요즘엔 다 120mm짜리죠. 근데 옆에 옆면이 다른 케이스에 비해서 약간 더 넓은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앞에 전면에는 시원시원하게 메쉬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프라임 예, 프라임 케이스 콕스에서 나온 i4 네, 콕스에서 나온 i4 프라임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